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7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입니다. 하르키에서 러시아군의 TOS-1 브라티노의 이동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르키우의 우크라이나군을 묶어두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르키우의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외곽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민간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루비진입니다. 루비진은 아직 우크라이나군이 사수하고 있습니다. 루비진의 시가지 60-70% 정도는 파괴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전차를 앞세워 루비진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포병대와 보병대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러시아 기갑부대가 제블린을 두려워 효과적인 전진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자꾸 루비진을 점령했다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이유는 러시아가 5월 9일 전에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공세로 장비와 병력이 계속해서 큰 손실이 입고 있습니다. 포파스나입니다. 카운포 52 공격 헬기가 포파스나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향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루안스크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한 야전 창고에서 총 천여 점의 무기와 탄약을 발견해 노획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쓰던 무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군의 방공망 가동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에 대한 공격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 포병대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포격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의 리만스키라는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이 있었습니다. 드니프로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드니프로에 대한 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석유 저장고가 불탔다고 합니다. 노바카우바카에서도 러시아의 점령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헤르손입니다. 헤르손에서는 러시아군의 퇴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총탄과 체류탄을 발사하면서 이들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러시아는 5월 1일에 헤르손 인민공화국 건국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미니 섬입니다. 이곳은 전쟁 초기 수비대가 점멸했다는 루머가 돌던 섬이었습니다. 현재는 러시아가 점령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에 대한 공격을 진행해 지지소를 타격하고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한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데사입니다. 오데사 지역을 연결해주는 주요 교량인 부자크 교량이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의해 교량이 끊긴 줄 알았으나 두 발이 빗나가고 한 발만 맞아서 부자크 교량이 그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데사입니다. 오데사에서 러시아군 함정 여러 척이 관측되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콜바스나 마을을 우크라이나의 무인한 공기가 공격했다고 러시아가 주장했습니다. 탄약 창이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러시아 벨고로드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군의 탄약고가 또 폭발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벨고로드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철도를 폭발시키려다 러시아 지역 당국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보로네슈입니다. 보로네슈에서도 폭발이 두 건 발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보로네슈 공군 비행장이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서도 방공망이 가동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지역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쿠르스크에서는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격추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무전망이 도청되었다고 합니다. 도청 결과 충격적인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러시아군은 총 25,900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부상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는 핀란드가 나토를 가입하면 사이만 운하를 폐쇄한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한국이 러시아와 비슷하다는 트윗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 가즈프롬 은행의 부사장은 우크라이나로 망명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에 입대까지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유엔 관광기구를 탈퇴했습니다. 영국 정보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제공권 대부분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폴란드,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 중단은 루블 결제 거부 때문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지속해서 루블화로 결제할 것을 요구 중입니다. 이로 인하여 가스가 21% 정도 폭등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의 방탄복과 방탄물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무기 지원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서방세계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공급을 촉구했습니다. 호주는 6,500만 달러 상당 한화로 800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과 7만 톤의 석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중국 드론 제조사인 DJI는 러시아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벨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수익 관세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G20 회의에 초청했습니다. 한국의 LNG선 물량 일부가 유럽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요청에 따라 올여름까지 물량이 유럽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해버려서 유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